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와TV5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와TV5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전리터와 TV5의 와TV5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조립 도전, 뚜꾸리 프라모델 조립 도전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 설명서를 잘 보고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조립하겠습니다. 제 포켓몬스터 5세대 스타팅 포켓몬을 불꽃 타입 스타팅 포켓몬인 뚜꾸리입니다. 포켓몬스터 화이트에서 첫 번째 체육관에서 도전하고 승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 뚜꾸리가 차오꼬로로 진화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같은 포켓몬스터 화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제 차오꼴과 그 사람의 뚜꾸리의 포켓몬을 교환했습니다. 제가 포켓몬스터 화이트를 시작할 때 제 뚜꾸리의 이름은 믹스마스터입니다. 카드왕 믹스마스터 나 최강합체 믹스마스터라는 애니 만화 있습니다. 그 당시 제가 최애의 만화이자 최애의 애니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뚜꾸리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제가 그 당시 그 만화를 제목을 지어준 것은 제가 그 당시 그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입니다. 그게 제 첫 국내판 포켓몬스터였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 실은 제가 초등학교를 3년 늦게 들어갔습니다. 제가 학년으로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 때 포켓몬스터 화이트 플레이했습니다. 저는 포켓몬스터 소울 실버 영어 버전 플레이 한 적이 있습니다. 그건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스티커를 붙고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. 조립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시 조립합니다. 스티커를 붙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립하고 완성될까지 좀 더 완성될까지 뚜꾸리 완성됩니다. 레이저리터와 TV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